현지 시간으로 7일 히말라야 네팔에서 몬순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나 이틀 새 최소 11명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. 네팔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외 8명이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갔거나 산사태에 파묻혀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. 또 12명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네팔에서는 올해 몬순이 시작된 지난달 중순 이후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